그리고 또 이번 코너. 이번 코너는 깊은 바닷속 미지의 세계처럼 아직 밝혀지지 않은 피오나무니의 이런 케미에 좀 과몰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의 왕자 피오나무니. 자, 피오나무니가 직접 네. 나에게 설렘과 감동을 선사해 사랑해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멤버 네. 그리고 서운함과 삐침을 유발해 킹바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은 멤버를 뽑아주셨습니다. 오, 네. 네. 근데 가장 많이 뽑힌 멤버가 각각 사랑의 왕자와 킹바다 왕자에 등극을 하게 되는데 네. 기우 씨부터 네. 사연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단. 자, 사랑에는 자, 기우가 사랑에는 태호 씨. 네. 킹바다는 누구죠? 인탁이요. 저요. 어떻게 네. 이유가 뭐 있을까요? 네. 태호 사랑한 이유는요. 네. 그 며칠 전에 애가 아이스크림 먹고 있었어요. 네. 딱 하나밖에 없었던 아이스크림이었어요. 네. 네. 혼자 나를 사랑한다고? 네. 딱 그 먹고 있었는데 네. 제가 한 입만 주라고 했는데 한 입 진짜 주더라고요. 되게 뭔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 나눌 수 있다는 그 여유가 있다는 게. 네. 좋아요. 아 그쵸 그쵸.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사랑하고요. 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기우가 킹바 인타기는요. 오케이. 이제 출근하는데 어? 제가 바로 뒤에 있었거든요. 얘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타기한테 잠만 기다려봐. 갈 거야. 아니면 에어컨이 다 켜져 있어요. 다 끄고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기다리고 이제 딱 갔는데. 엘리베이터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오래 걸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기다려다 했는데 나왔는데 엘리베이터 내려가 있었어요. 얘가 저 빼고 혼자 가버린 거예요. 기다려 했는데 분명히 올라갔다 내려온 것도 그 몇 분이 걸리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지각했어요. 그래서 킹받아. 진짜 킹받네. 그거는 킹받을만 하네요. 킹 많이 받네요. 근데 사실 제가 말해 뭐라 했어요. 어떻게 뭐라 했어요? 아니 기다려 하는데 왜 내려갔냐. 오케이. 사람이 있었대요 엘리베이터에. 아 또 이유가 있었네. 기다릴 수 없었대요. 솔직히 그렇게까지 킹받지 않아 이제는. 근데 그래도 그때 생각해 보면 좀 솔직히 짜증나긴 해. 굳이 찾자면. 네 굳이 찾자면. 좀 킹받았어요 그때. 오케이. 아 그때구나. 예. 오케이. 기호 씨. 화나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마치 지금 기호 씨와 약간 느낌이 좀 카페에서 대화하고 있는 느낌. 네. 굉장히 편안하게. 네네네. 되게. 저희도 모르게 그냥. 그렇지. 그래. 그건 좀 그럴만하잖아. 네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인탁 씨. 네. 저는. 자. 제 사랑하는 기호 형이고요. 네. 네. 제 킹바는 종섭이를 봤어요. 기호 씨는 인탁 씨한테 킹 받았는데. 네. 인탁 씨는 사랑해. 아 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려버렸어요 사연을. 아. 최근에 춤 연습을 무리하게 해서 네. 몸이 여기저기 많이 쑤셨었는데 기호 형이 이제 아까 주물러줬다 했잖아요. 네.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와가지고. 네. 주물러줬다 했는데 네. 그것을 좀 최근에 좀 많이 감동을 받은 이후로 기호 형의 사랑해를 골랐는데. 네. 네,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을 먼저 드려버렸네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기호 형을 사랑해를 골랐고 종섭이는 종섭 씨 킹 받았어요? 종섭이는 친구가 장난기가 많아요. 종섭 씨가? 네. 그래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킹 받아요. 아, 장난을 많이 쳐가지고 네. 제일 이것만 안 해줬으면 좋겠다. 아, 그래요? 그 뭐지? 종섭이가 네. 이제 장난을 치면 네. 한 명이 장난을 치면 따라 웃는 게 있어요. 근데 웃는 소리가 정말 킹 받아요. 아 우는 소리 웃는 소리가 정말 아 웃는 소리가 웃는 네. 소리가 킹받는 거는 또 네. 새로운 느낌인데 근데 이게 막 짜증이 난 난다기보단 네. 그냥 귀여운 느낌으로 네. 어떻게 웃는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오 진짜 킹받기네 약간 놀리게 웃는 거예요? 살짝 그 완전 하이톤에 패턴이 좀 여러 개예요. 패턴 여러 개 몇 가지 좀 보여줘요. 무슨 패턴인지 걸로. 약간 아 이거 근데 내가 낼 수 있나? 안 웃긴데? 아 괜찮아요. 제가 웃어 드릴게요. 자 안 웃겨 이 상황이? 이 소리가 있고요. 그 악 하는 소리가 있고 네. 그 하이톤 요즘 잘 안 하는데 악! 악! 네. 이렇게요?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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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웃어요? 아, 아, 아. 아 너무 싫어. 이렇게 웃는 게 있어. 뭐지? 또 뭐 있어요? 이거 뭐예요 또 그거는? 뭐죠 또? 웃음소리 또 어떤 거? 네? 웃음소리 또 이거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두 개로 좀 자주 보는 거 같아요. 이렇게 딱 약 올리다가 좀 네. 못생겨 쭉 하다가 이러면 진짜 킹받아요. 뭐지? 아니 뭘 어떻게 했길래 못생겨 쭉 그러는 거예요? 아 그냥 장난치다가 네. 그냥 뭐 이런 거 인타기 같은 게 되게 많이 당해요. 종섭이한테 놀림에 당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웃어요. 근데 진짜 종섭 씨가 무표정으로
갑자기 못생겼죠? 아 이런 거 진짜 킹 받을 것 같긴 해. 살짝 무설지도. 그래서 킹 받는다. 그래서 킹 받네. 좋아요. 자 종섭 씨. 네 저는 네. 이제 사랑에는 소울이고요. 네. 킹 받는 원작이요. 싸운다. 부부들 서로 킹 받아 하시네요. 왜 이렇게 대립관계가 된지 모르겠는데. 자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네 일단 소울이는 네.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일단 친구로서 너무 좋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이제 둘이서 동갑이기도 하고 항상 뭔가 같은 주제를 좋아하기도 하고 뭐 이제 뭐 예를 들면 게임 얘기를 할 때 둘이서 엄청 얘기한다던가 같이 네. 게임을 한다던가 그냥 친구로서도 너무 좋은 친구고 그리고 이제 저희 피온 하모니의 약간 멤버로서도 무대 위에서도 항상 이제 포인트로서 찢어놓는 것 같아서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오. 좋아요. 인탁 씨. 그리고 인탁이 형은 뭐가 그렇게 킹 받았을까요? 막 그렇게 막 평소에 저를 막 서운하게 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네. 그냥 뭔가 약간 평소에 하는 그 행동들이나 약간 막 제스처나 막 표정 이런 게 좀 그냥 킹 받는구나. 그냥 킹 받네. 존재 자체가 킹 받네. 그거야. 어떤 표정? 어떤 표정? 마사지 혀 막 이러고 있는 거? 그냥 약간 막 춤출 때 어떤 거? 아, 잠깐만 이렇게 하는거나 아, 춤출 때 표정. 네, 이제 혀를 좀 낼름거린다거나. 아, 종섭 씨도 아까 혀를 낼름낼름거렸어. 종섭이가 혀 제일 많이 내는 거래. 종섭이 혀가 진짜. 종섭 씨가 계속 혀를. 네, 제가 좀 자유분방하기는 한데. 네, 근데 약간 또 인탁이 형. 네. 무대를 저는 이제 제 무대를 모니터링 하긴 하는데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데. 오케이. 인탁이 형 무대 볼 때 약간 막 이런 거 한다거나. 아. 그 얘가 한다거나. 집중할 때 그 표정이 진짜 약간 집중할 때 나오는 그 특유의 그 표정이 있구나. 약간 마음에 안 들었구나. 이거 맞아. 이러고요. 잠깐만. 기호 씨 무슨 표정이요? 왜 나한테 떠넘기는 거야? 야, 이게 별로 안 이쁜 거 같으니까 나한테 떠넘기네 봐. 입술을 몰려서 집중하면 살짝 이렇게. 아, 아 이렇게 나오지 않고 아니 안 나와. 두러워. 귀여운데? 안 나와. 평평해져. 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그게 하여튼, 좀 그랬구나. 네, 표정이 킹받았다. 네, 좀 킹받는 것 같아. 그래서 놀렸나 봐요. 네. 킹받았어. 아, 그래서 그래서 둘이서 계속 그러는구나. 킹받은 거를 다시 대답해줬구나. 사이좋습니다. 예, 오케이. 자, 지웅 씨. 네. 저는 사랑하는 건 종섭입니다. 오. 네. 네. 제가 네. 저희가 그 작업실이 네. 바로 옆방이에요. 작업실이 종섭이랑 네네. 저랑 바로 옆방이라 네. 서로 그 작업하는 소리도 들리고 네. 좀 새벽까지 둘이서 오래 늦게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작업을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래서 네. 작업물을 좀 자주 들려줘요. 의견을 좀 많이 물어봐요. 서로. 그러면서 그럴 약간 때마다 조금씩 약간 아이템도 좀 빼앗아 가고 그런 거? 네, 뭐 그렇죠. 네. 그 옆에서 뭐 예를 들어서 킥을 찍는 소리가 있으면 네. 뭐 저 킥 소리가 좋은데 그래서 내가 쓸까? 약간 이런 적도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 그런 아니, 솔직히 진짜 없어요. 됐어 됐어 그런 게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럼 됐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럴 때마다 뭔가 되게 진지하게 나는 여기가 좋고 여기는 뭐 뺐으면 좋겠고 이런 좀 디테일하게 되게 얘기해주다 보니까 피드백 네 고마웠던 경험들이 좀 많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네. 그 소울 씨한테 킹 받았어요? 소울 씨는 네. 킹 반 좀 반어법이에요. 오. 네. 사실 제가 이거를 열심히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네. 멤버들한테 킹 받는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천사다 천사. 아니요, 네. 아니요 멤버들이 천사니까 아. 제가 킹 받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뭐야? 아우 개씨 진심이 나왔어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찐 뭐야? 진짜 찐으로? 진짜 뭐야 이거였는데 찐으로 뭐야? 진짜 죄송합니다. 두 단어로 분위기를 확 바꿔놨어요. 아, 제가 네.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거든요. 네, 절대 안 해요. 네, 절대 안 해요. 그래가지고 여튼 여튼 네 무대 할 때마다 프리스타일을 네. 이렇게 하는 게 되게 기특하기도 하고 네. 그 멋있어 보이고 네. 되게 기쁘기도 하고 되게 자랑스럽기도 한데 네. 좀 그게 넘어서서 응. 킹받기까지 갔다. 아 너무 잘해서. 아 너무 잘해서. 아 너무 잘하는데 아 이거 가 이거 그냥 와 네, 살짝 이런 느낌이라 그런 느낌이다. 네 그렇죠. 좋은 의미의 또 킹받는 네네네 있는 거죠. 네. 자 소울 씨. 야 근데 우리 소울 씨는 그 앞머리가 움직여지지가 않네요. 머리가? 아 이 머리요? 네. 많이 고장했습니다. 아 많이 고장했어요. 참 없음 할 수도 됐었어. 아 없음이 있었구나. 나 그냥 없음을. 자 일단 들어볼게요. 기호 형은 네. 아까 말한 데처럼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최 정말 짧고 굵고 간단했어요. 맞아요. 저
는 사실 뭔가 팬 입장인 것 같아요. 진짜로? 이거 뭐야? 와. 오. 오. 이거 처음 들어요. 그런 느낌이요. 그런 느낌으로 진짜 야, 숨겨왔던 마음 뭐야? 어. 사실 그 제일 신기한 게요. 네. 저도 이거는 왠지 모르겠는데 기호 형 옆에 붙으면은 바로 잘 수 있어요. 언제든지. 아 잠을 잘 수 있다고요? 뭐야? 언제든지 잠이 와요. 잠이 와요? 네. 오. 그래서 항상 옆에 있긴 하는데 조금 떨어지려고 노력하고 뭐, 있어요. 안 그러면 졸리거든요. 아. 아. 내가 수면제야. 자면서 노래 불러요? 아니요. 아니요. 옆에서 핸드폰 만지고 있어요. 오. 근데 잠이 또 잘 오고. 맞아요. 솔솔하게. 자연스럽게 와 버려요. 진짜 편한가 보다. 그러니까. 맞아요. 약간 곳이에요. 자면서 그 노르웨이 숲길을 걷는 그런 느낌. 들어서 이렇게 잘 자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분위기를 풍긴가 봐요. 노르웨이. 아, 아 노르웨이 분위기. 분위기. 아, 네. 네. 아, 정말 그런 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킹 받는 거는 없어요. 없고요. 진짜 아까 지훈이 형 말한 데처럼 네.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는 팀에서는 없어요. 귀엽네. 아니 이너피스네. 네, 대답이라도 뭐 어떻게든 칭찬을 더 해주려고 했죠 저는. 저는 없습니다. Anyway, 네. 좋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태호 씨. 네. 네. 저는 야, 왜 또 나야? 사랑해를 소울이를 썼고요. 네. 킹바다를 이제 종섭이 썼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 이유가 뭐예요? 네. 일단 소울이의 사랑의 이유는 네. 이번 둠두둠 활동을 하면서 네. 확실히 느꼈는데 2절 이제 훅 부분에 또 프리스타일을 추잖아요. 그거 하는 모습이나 저희 서브곡 블랙홀이라는 곡도 있는데 거기도 진짜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하면서 진짜 소울이가 피어난 하모니라서 다행이다. 오~ 최고의 찬사를 하니까 네.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사랑해를 소울이를 썼고요. 네. 종섭이는 특히 뭐 특별히 서운한 거나 삐진 건 없어요. 근데 이 킹 받는 바이브가 남들보다 타고나게 타고나서 아 그런 친구들이 있죠. 있어요. 네, 아, 친구도 있어요. 아까도 네, 있어요. 뭔가 있어요. 내가 기어만 옆에 있으면 잔다 하니까 옆에서 뭐야 죽부인이야? 맞아 이런 거 이 말투 아, 뭐야 네. 죽부인이야? 아, 그 말을 놓쳤네요 저희가. 아, 저희가 놓쳤어요. 뭐야 죽부인이야를 뭐야 죽부인이야 하고서 또 지원자 아 이런 거 아니야 내가 웃진 않았어. 맞아 맞아 포인트. 정확하다. 정확히 야, 잘 짚는다. 그 킹만 포인트를 딱 잘 잡아. 야 한 단어씩 약간 이렇게 던지는 게 조금 아, 예. 남달라요. 남다르게 그 뒤 웃는 게 너무 아, 센스가 깍깍. 네네. 아 그 아, 포인트를 정확히 하시네. 네. 굉장히 조용해 보이시는데. 그러니까. 어 이렇게 약간 바늘로 콕콕 찌르듯이 그래서 킹받게 하는 스타일. 네. 아, 그런 능력. 네 그런 스타일. 아, 아주 잘 봤습니다. Sir. 예. 자 그래서 예. 피어나 하모니 멤버들이 뽑은 사랑의 왕자의 기호 씨. 네. 소울 씨가 예. 그리고 킹바다 왕자인 인탁 씨와 종섭 씨가 사이좋게 예. 이렇게 등극을 했습니다. 야. 자 우리 네. 자 기호 씨랑 인탁 씨, 종섭 씨, 네. 소울 씨가 네. 자 이걸 좀 써주시고. 아 러브라고 적혀 있구나. 너 뭐 하고 싶어? 나? 누가 할래? 너 이렇게 해가지고. 어때? 어, 얘 좀 무섭게 아, 생겼네. 아주 잘 어울려. 네. 그거 쓰시고 한번 다시 한번 웃어 줄 수 있을까요? 아.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아, 되게 킹 받죠. 아, 킹 받으셨어요? 나 이제 두 번 들었잖아. 이게 20번이 된다? 아. 아. 머리가 아파요. 어, 약간 느낌이구나.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저렇게 웃으면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아! 재밌어. 어, 뭔가 이럴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구나. 예, 좋습니다. 와우. 자, 우리 자, 기호 씨와 소울 씨가 또 사랑의 왕자 팀을 지금 또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있는데 자, 무대로 나가서 아니면 요 앞에서 하셔도 되는데 좀 무대로 나가서 하트 뿅뿅 사랑둥이 댄스를 좀 보여 줄 수 있는지. 댄스요? 사랑둥이 댄스 가능해요? 네. 그 뭐예요, 그게? 사랑스럽게 하는 기호 씨가 생각하는 사랑을 몸으로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자, 기호 씨랑 소울 씨랑 자, 그리고 인탁 씨와 종섭 씨는 네. 이제 또 바로 뒤에 나가서 아주 킹 받는 댄스를 네. 또 보여주시면 되니까 예, 바로 네. 뒤에 가서 이어서 가죠. 예,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준비해 자, 주시고요. 자, 준비해 주시고 두 분도. 야. 같이. 자, 먼저 사랑둥이 댄스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우리 킹 진짜 킹받게 킹받는 킹 댄스 킹받게. 사실 여기에는 킹받게 귀여운 댄스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네. 킹받는 댄스로 좀 부탁드려요. 킹받는 진짜 킹받는 진짜 킹받는 댄스 잘하잖아 너 잘하잖아 자 음악 주세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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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싫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뭔지 모르겠는데 킹 받는. 아 성공이네요. 뭔지 모르는 킹 받는. 네. 어 야 종섭 씨 희한하네요. 아. 그 느낌이. 저게 뭐지? 아 종섭 씨가 웃을 때는 되게 귀여우시다가 또 이렇게 남들 킹 받게 할 때 표정이 딱 바뀌시네요. 네. 그래 약간 좀 즐겨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조금 재밌는 것 같기는 해요. 아 재밌어요? 네. 종섭 씨가 재밌으면 됐어요. 네. 제가 봐도 재밌어 보여요. 좋습니다.